06771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오텍입니다. 오텍은 동사는 1991년 7월에 셀보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오텍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03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등록한 동사는 특수차량 제조 전문기업으로서 최첨단 음압 앰뷸런스와 한국형 앰뷸런스, 복지차량, 암검진 및 전문진료차량, 특수물류차량, 의료기기, 기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임. 종속회사인 오텍캐리어는 가정용 및 상업용 냉난방기기, 산업용 에어컨, 공조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임. 기업 개요 대시 1991년 7월 설립되어 특수차량 제조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며 충청남도 예산군의 본사 내 공장과 경주공장,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대시 오텍캐리어, 오텍캐리어 냉장유한사, 오텍오티 스파킹 시스템 유한회사 등 공조업체들을 자회사로 보유한 바 냉난방 공조사업을 통한 매출이 높은 수준을 보임. 대시 지배기업인 동사는 냉동탑차, 일반구급차, 장애인버스, 이동식 목욕차량 등의 특수차량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이를 통해 20%가량의 매출이 발생함. 재무 대시 앰뷸런스 및 특장차량 부문의 호조와 냉동장비 설비 부문 성장, 기계식 주차 설비 부문 확대로 에어컨 및 시스템 사업 부문 부진에도 외형은 전년 동기 수준. 대시 유원가율의 하락에도 판관비 부담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외환 관련 손실 발생으로 금융수지 개선에도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앰뷸런스 및 특장차량 부문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택배 시장 성장에 따른 냉동장비 설비 부문 호조, 기계식 주차 설비 확대, 에어컨 매출 회복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2월 24일 기준 장마감 오텍의 시가총액은 86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오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61위입니다. 오텍의 상장 주식수는 1539만 1605주입니다. 오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오텍의 퍼운 N/A배이고 추정 퍼운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9.6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159.5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6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97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46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8배, 828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05번지억 원, 93억 원, 6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42번지억 원, 62억 원, 마이너스 1억 원입니다. 오텍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34번지 55%이고 유보율은 1847.50%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3.61이며 전일 대비해서 15.48-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8.88이며 전일 대비해서 4.40-0.5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텍의 2023년 2월 2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6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780원보다 18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78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텍의 종가는 5,600원이며 주가가 오텍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텍의 종가는 5,600원이며 주가가 오텍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2%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오텍은 거래량 87,600개 순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93,3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다올투자증권에서 34,215주, 이베스트에서 13,000신주, 대신에서 11,226주, 키움증권에서 1,341주, JP모간에서 5,22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7,325주, 키움증권에서 14,486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3,896주, 한국증권에서 12,133주, NH투자증권에서 6,98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7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택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